네,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오늘 삼성중공업이 2.7%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삼성중공업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올려드리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었던 건 가격입니다. 가격. 그리고 이 가격을 잡는 구간에서 지금 뭐다? 다중바닥. 그렇죠? 이 쌍바닥을 잡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이 지난주에 나왔었던 하락은 시장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런데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매물 소화 과정. 이 매물 소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나서 지금은 가격 조정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선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올려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앞으로 조선주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즉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다 갖추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제가 지금 주도주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주도주가 되기 위한 조건은요. 첫 번째, 시장이 안정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종목이 즉 대형주군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충분히 하락할 만큼 하락했습니다. 근데 그 하락을 조장하게 된 종목들이 뭐죠?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2차전지 관련주죠. 근데 이런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도요.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 내용으로 보셔야 돼요. 앞에 좋을 부분을 가격 반영이 먼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좋아서 올라가는 주가가 아니라 앞으로 좋을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좋은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강세 구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만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나빠지는 부분이 확인되면서 주가가 내리기 때문에 올라가는 폭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내려가는 폭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 투자의 의미가 없어지죠.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한 건 초과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초과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또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초과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조건이 앞에 좋을 부분을 예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상하는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상이 필요하지만 그 첫 번째 단계, 즉 신고가 이후에 공략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삼성중공업은 지금 어때요? 신고가라고 안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5월과 6월 달에 신고가 구간을 거쳐왔고요. 그리고 나서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8월, 9월, 10월 달에 조정 구간을 거쳤었던 거고요. 실제 이런 구간을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을 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반문은 올라가다 보면 앞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진다는데 뭐 시장 관련해서 뭐 문제점은 없나 뭐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선반영한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자, 선반영한다는 건데 이 선반영의 시작점이 신고가예요. 만약에 하락하는 구간에서 선반영할 때는 시작점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신저가입니다. 신저가. 자, 그러면요. 삼성중공업이 신저가를 발생시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5,000원을 이탈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30% 이상의 추가 하락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죠.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까지 주가가 빠지면 제가 아까 전에 선반영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 선반영 논리에 맞춰서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실적이 뒤에서 따라온다는 겁니다. 가격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만약에 가격이 움직였을 때 실적이 뒤에서 안 따라오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뒤쪽에서 따라오는 실적이 없었을 때 주가는 급락이 나옵니다. 자, 그게 테마주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에코프로를 가지고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에코프로입니다. 올해 15배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올해 이 등락이 나왔었던 이 구간을 제외하고 본다면요. 여기까지 딱 보실 수 있는데 자, 보세요. 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어요. 이 기간이 1년 반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여기 나왔었던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실적에 대한 상승폭은 대략 한 30% 정도 됩니다. 600억에서 800억 정도 에코프로 기준에서입니다. 실적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보세요. 2020년 결산 실적이 636억 영업이익 기준이고요. 2021년 결산 실적이 860억 그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자 잘 보세요. 실적에 대한 확인이 안 됐잖아요. 주가는 15배, 1500%가 올랐는데 그래서 주가가 빠진 겁니다. 에코프로가 성장 산업이죠. 그렇죠? 2차 전지라는. 그렇죠? 근데 이런 성장 산업군에 누구도 이
반박을 할 수 없는 성장산업군에 속해 있는 에코프로도 60% 50%씩 조정을 받습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고가 대비해서 조정을 왜 받죠? 초과 상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미 신고가가 발생을 시키기는 했지만 저가 대비 고가 폭이 10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락할 때도 선반영한다고 이야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 하락했을 때 선반영한 가격대를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간단합니다. 자, 내용 확인하세요. 이미 장기적인 침체 구간을 거쳐오면서 여기 하락했을 때 자산가치 이하의 주가 구간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장기 적자를 봐오는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한화오션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절대로,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하나입니다. 이제는 업황이 회복될 수 있는 구간에 왔고요. 무엇보다 수주잔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자,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자, 조용히 실속 챙긴 삼성중공업 FLNG로 부활 방점 찍는다. 자, 대형 선박이죠. 그쵸? 그리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중동 특수 잡는다. K조선 전력기계 수주 기대감. 국내 조선사들. 그쵸? 친환경 선박입니다. 이쪽으로 굉장히 수주량이 늘어나고 있고 보통 조선사들은 3년 정도의 이 수주잔고가 쌓여있으면 선가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왜? 일감이 충분히 넘치니까.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왔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실적에서 보시면 이미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3분기도 500억대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실적에 대한 확인 끝난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가는 저평가 구간이 있고 적정 가치를 지나서 고평가 구간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요? 적정 구간에 있다는 겁니다. 그 적정 구간은 뭘로 판단을 할까요? 자산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산으로. 자, 그래서 PBR 1배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주고 있다. 즉 이제야 조선업이 망할 수 있는 위기를 거쳐오면서 PBR 1배 수준을 회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프리미엄이 전혀 붙지 않은 가격대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첫 번째 단계가 뭐였다? 신고가 구간이었다. 그렇죠? 신고가 구간. 자, 왜 PBR 1배 수준에서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할까요? 그건 신고가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식이 올라가기 위해선 돈이 들어와야 되고 그 돈이 들어왔다는 건 뭘 해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앞을 보고 투자를 한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고요. 지금 나오는 조정은 단순히 시장이 좋지 않아서 발생하는 그런 의미 말고는 다른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무조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철저하게 가격 전략을 세우고요. 그리고 가격 전략을 토대로 자, 삼성중공업의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켰을 때 계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은 딱 2주 안에 내가 손실을 보지 않을 가격대를 잡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렇다는 건 한 번의 매수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특정 자금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두고 이 자금을 삼성중공업에 어느 정도의 이 구간에 넣을지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삼성중공업은 이제 신고가 이후에 조정 구간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대략 한 3개월 정도 되죠. 그렇죠? 상승 시작을 했을 때 신고가를 다시 돌파하고 그런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100%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질지 예상되는 폭은 연간으로 보면 자, 대략 10배 이상, 10배 이상의 실적 성장이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3년 주기로 봤을 때 이 자금이 어떻게 들어오는 거냐면 지금 받고 있는 즉 지금 수주가 쏟아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배를 건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인도될 때 추가적으로 자금이 쏟아져서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무엇보다 이 구간에서 중요한 건 이제 시작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제 주가가 프리미엄을 1도 받지 않은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봐야 될 건 철저하게 가격 전략을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는데 자, 모든 분들에게 공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삼성중공업은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추적하는 과정에서도 효율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효율을 높이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 단타로 나간 소카 같은 경우에 20% 가까운 수익 구간에 접어들었고요. 유진 기업도 지금 4에서 5% 정도 수익 구간에 등락 중에 있습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이런 식이죠. 오늘 지금 현재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23%까지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자,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장 시작 전에 나갑니다. 8시 49분 그리고 유진기업은 8시 57분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이 된다. 이런 구간을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신고가 구조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신고가가 발생하면 왜 주가가 올라가는지 내용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뿐이 아니라 제가 계속 올려보면 계속된 종목 진행이 됩니다. 뭐 JNT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올라가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연속 3일 동안 상한가를 잡아냈습니다. 10월 20일 같은 경우에 SNT에너지 8시 55분에 진행이 됐었던 종목이고 당연히 9시 전이니까 장 시작 전이겠죠. 그렇죠? SNT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자 SNT에너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0월 20일 그렇죠? 11% 시가 잡혀서 고가 30%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도 대략 한 10% 가까운 갭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 시세가 발생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구간을 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신고가에 대한 탐구를 계속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10월 19일 지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대성산업 JCN 시스템이 장중에 상한가 그리고 JCN 시스템은 상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요날입니다. 요날 시가 3.5% 고가 상한가 그렇죠? 그리고 종가가 26% 나왔죠. 당연히 매도가 들어가야겠죠. 왜? 상한가 마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생각하셔야 될 건 신고가에 대한 이해예요. 자 근데 보세요.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올라가면서 달성을 했기 때문에 상승하면서 달성한 신고가 구간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내용 한번 확인합니다. 테마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신고가 구간을 철저하게 보는 것은 맞지만 테마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고 대성산업은 최근에 중동 쪽에 불안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유가가 들썩거리기 시작했고 관련된 종목들의 급등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쪽 구간에서 흥구석유가 대장주입니다. 그러면 흥구석유가 상승을 하는 데까지는 사전에 어떤 작업이 있었죠? 신고가를 만드는 작업이 있었다. 9월 달에 뭐가 있었죠? 아무것도 없었다. 유가가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뭐 불안 요인이나 뭐 중동 쪽의 불안 요인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애초에 신고가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 보세요.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오면서 어떤 부분이 발생했나요?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올라가는 놈이 더 올라간다고 이미 바닥부터 3배가 올라간 종목을 무분별하게 따라갈까요? 그렇죠. 한 번에 죽지는 않겠지. 근데 무분별하게 따라갈 순 없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신고가를 보더라도 응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내용을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무엇보다 원론적으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공부를 시켜드리는데 자 무엇보다도 내가 장중에 20%대의 단타 매매 그렇죠. 그리고 15% 전후의 등락 구간 그리고 10%까지 볼 수 있는 뭐 스윙급의 종목들 이런 내용들이 왜 신고가를 통해서 발생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지속적으로 공부를 시켜드리는데 나도 장중에 10%, 15%, 20%대에 장중에 단타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한테 그냥 공개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종목을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다루는 데서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제가 생각한 만큼의 주가 등락률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1000명까지만 선착순으로 받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내용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주가는 무조건 선반영 구조에 따른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삼성중공업은 이미 신고가를 달성을 했다.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지내고 있는 중이고요. 이 매물 소화 과정이 지나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겠지만 신고가까지 가는 안전마진 확보가 필요하고 이런 구간의 기본이 되는 건 다시 선반영 구조, 즉 신고가 이후가 된다. 그렇죠? 이런 내용을 제가 여기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매매 전략을 정리를 해놨고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면 되고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실시간으로 한번 장중 단타를 포함해서 그렇죠 삼성중공업에 대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확인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했을 때 앞으로 어떤 대시세 종목을 잡을 수 있는지와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2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투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